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떠나고 있습니다. 허팝도 캠핑을 떠나보려고 준비했지만 캠핑 가려면 짐이 너무 많아. 자동차, 텐트, 먹을 거, 마실 거, 요리 장비, 캠핑 장비 등등등등. 허팝은 아주 가볍게 아주 가까이 캠핑을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미션은 갤럭시 북2 프로 360과 함께 24시간 하루 캠핑 도전하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지금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거 짜짜짜짜짜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짜짜짜짜짜짜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짜짜짜짜짜짜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야! 이게 360도 돌아가는 갤럭시 북2 프로 360 이거를 가지고 오늘 캠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캠핑 가려면 짐을 많이 챙겨가야 되는데 밥은 귀차니즘. 그리고 캠핑을 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 꼭 챙겨가야 됩니다. 또 캠핑 갔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게임하고 싶고 또 텐트 속에서 그림 좀 그려보고 싶고 그리고는 고기나 라면 끓여 먹겠죠. 또 밤에는 텐트 속에서 영화도 한 편 봐주고 음악도 좀 들어주고 또 게임. 그래서 아주 가볍게 캠핑을 가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찾아본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 하나 들고 캠핑 가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집 앞으로. 어쨌든 그럼 한번 가보자. 여기 텐트를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 들어가봅시다. 짠, 짜잔. 우와. 지금 텐트 속에 들어왔는데 여기 문을 다 닫아놨더니 너무 더워. 문을 양쪽으로 다 열어주겠습니다. 여기 문 열고 여기도 문 열고.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일로 나갈 거야. 아, 훨씬 낫다. 아, 편안해. 아, 좋다. 그러면 갤럭시 북2 프로 360을 펼쳐서 이게 거치대가 필요 없어요. 됐어. 그럼 누워서 아, 영화 한 편 봅시다. 여러분들 이걸로 영화 보다가 한숨 잤습니다. 잠시만, 이거 배터리 다 된 거 아닌가? 보자, 배터리가 있나 없나 확인해 봅시다. 아직 배터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 88% 남았습니다. 짜잔! 고기 구워보자. 짜잔! 고기를 구워보자. 마늘도 넣어주고 파인애플 이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같이 구워주고. 와, 맛있겠다. 옆에선 허팝 영상을 갤럭시 북2 프로 360으로 보면서 고기를 계속 구워보자. 짜잔! 이제 먹어보자. 우와, 고기 보세요. 오, 고기 다 익었다. 자, 고기 한 입 먹고. 맛있어. 그러면 영상도 같이 보고. 아이고. 그럼 이번에는 노트북으로 변신 삐치. 이게 맞죠? 또 배가 좀 주춤한데. 라면 타임. 우와, 물 끓는다. 빨리 면을 넣자. 우와, 자자자자 다 됐다. 우와, 뚜껑에 라면을 올려서 영상 보면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우와. 그럼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누구를 그리지? 허팝. 이렇게 머리를 그려주고 얼굴 윤곽선 눈썹은 진하게 왓! 잠시만 이거 너무 무서운데? 자 계속 그려볼까요? 자, 자 노란색 옷 입혀주고 검은색 바지 입혀주고 짜잔 이거 허팝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옷 입고 있어. 근데 좀 닮았나?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자겠습니다. 아 졌다. What? 메일이 왔는데 오! 오 뭐야 이거 갤럭시 북2 프로 360 어디 갔어? 응? 시큐리티 캠 시스템 로그인 실패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이 사람을 잡으러 가자. 저기요 저기 잠시 얼굴 좀 잠시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거 대조 좀 할게요. 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어 잠시만 이거 내 건데 갖고 와 남은 무공 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와 여러분들 대박이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거 열어서 로그인 하려고 하면은 여기 아주 작은 카메라 보이죠? 이게 풀 HD입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거를 열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로 찍어서 주인한테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줍니다. 바로 범인의 얼굴을. 어, 좋네. 아무도 이제 훔쳐가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날 위한 거. 오늘 이렇게 갤럭시 부어 2 프로 360 이거 가지고 캠핑 와가지고 재미나게 사용해보았는데 솔직히 좀 탐나기 시작한다. 화면도 크고 가볍고 특히나 제일 마음에 든 건 바로 또 360도 회전에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갤럭시 펜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허팝이 이걸로 그림 연습을 해서 웹툰 한번 도전 가능한 그림 실력이 아닌가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구독 그럼 저는 이제 진짜로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서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어떤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이거는 올해 나온 최신 버전입니다. 바이바이. 아 잠시만.